16번. 자, 봅시다. 자, 워낙에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대요. 특히 잘생기고, 집도 부자고, 또 살아온 인생이 되게 드라마틱한 사람이어서 이 비트겐슈타인에 빠져든 사람들 꽤 많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하여간 좀 빠지지 않는 아저씨고, 그래서 내가 해설해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삶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다뤄진 그림 이론에 대한 얘기를 내가 더 집어넣어 놨어요. 그 하여간 비트겐슈타인 하면 그두 가지를 알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준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가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 후기로 나뉘며, 전기는 논리 철학 논고로 후기는 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 그랬어요. 이게 책이에요. 논리철학 논고란 책을 냈고 후기로 가면서 철학적 탐구란 책을 내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아하, 논고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후기로 넘어가면서 탐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논리철학 논고, 철학적 탐구 길잖아. 그냥 귀찮으니까 철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논고의 말이야. 에이? 탐구의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논고가 전기고 탐구가 후기로 돼 있다. 라는 거,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철학적 문제가 언어의 애매한 사용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 때문에 그의 철학적 사유는 언어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고와 탐구에서 이 사람이 주로 목표로 삼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무엇? 애매한 사용. 애매한 사용. 이 언어가 애매하게 쓰이고 있다. 얘를 좀더 분석하고 비판해서 명료하게 만들면 철학적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나오면 결국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언어를 명료하게 하는 게 철학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논고를 쓰고 난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 철학을 내가 끝냈다라고 얘기해버렸다 그랬잖아. 그치? 너희들 더 이상 철학하지 마. 내가 철학 끝냈으니까. 그럼 왜 언어에 집착했냐면, 결국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철학이라는 게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 모든 학문이 결국은 언어잖아. 근데 그 철학이 주 도구로 삼는 언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언어에 대해서 명료하게 딱 만들어주면 철학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아주 겉핥기 식으로 보면. 오케이? 자, 그게 첫 번째 단락이었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후기에 탐구가 벌써 그냥 탁 나오지. 탐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고, 논고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자, 논고에서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그림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림 이론을 제시하였고, 오케이. 요거를 후기에 바로 탐구에서는 얘를 비판했대요. 얘를 비판했대. 탐구에서는 얘를 비판했다. 그림 이론에서는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명명한 것이고, 문장들은 이러한 이름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 아, 그림 이론의 핵심 뭐냐면, 낱말은 대상을 명명하고, 자,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 대상을 무엇이 낱말들이 지시한다는 거지. 자, 내가 전에 이거 그려준 적 있을 거야. 그려준 적 있지? 이것이 뭐시오? 대상이야. 사물이야. 이 대상 사물에 대해서 낱말이 딱 짝을 이루지. 이거 우리말로는 뭐야, 이게? 돼지잖아. 이게 바로 그림자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있다. 그 짝을 이룬다. 즉, 이 녀석이 마치 이 녀석의 그림과 같은 것이다. 뭔 말이야, 알겠지? 이해됐지? 응.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한발더 나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개념이 있다 그랬지. 실질적으로 내가 돼지라고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돼지들을 끌어내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야, 돼지 좋아해? 그럼, 아, 돼지 좋아해. 우리 집에 키워요. 이런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아, 돼지 좋아하죠. 어제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했어. 아니, 아니.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삼겹살에 소주 한잔 했단다. 나 돼지 좋아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 얘를 끌어내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각각 다른 개념을 끌어낸다고. 그래서 여기를 점선으로 표시했고 여기를 실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 그리야, 야, 돼지라고 말하면 우린 뭘 떠올린다? 이 녀석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요걸 떠올린다라고 말하는 게 이 그림 이름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야. 그걸 우리가 들레지라든가 무슨 말이겠어? 소시르 혹은 촘스키 이런 사람들에서 만나게 되는데 촘스키도 EBS 수능 특강에 나왔지. 키리치 들레지도 나와서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요. 추상화 과정.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그림이 요 그림 자체가 어느 해에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얘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니까. 뭔 말이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낱말을 사용한다, 어떤 언어 기호를 사용한다는 건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딱 만들어낸 개념. 즉 여길 추상화 과정이라고 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추상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거 이제 우리가 다음에 EBS 지문 가지고 할 거고요. 어쨌거나 그림 이론이란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낱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짝을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런 낱말들을 막 연결하는 게 문장이고, 즉 낱말의 의미는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다 라는 거야. 됐지? 낱말의 의미는 지시하는 대상인 거야. 됐지? 이게 바로 낱말의 대상의 의미가 된다. 낱말의 의미는 바로 대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끝났고요. 그런데 후기 철학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과 달리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에 있다고 주장한다. 아하! 자, 낱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 그 대상 자체라 그랬잖아. 낱말의 의미는 그 대상 자체라 그랬는데 이걸 탐구에서는 이거는 어디였어? 논고였어. 전기였어. 이걸 땅 깐 다음에 낱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낱말의 의미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바로 사용이 있다 그랬어. 사용이 있다. 사용이 중요하다. 라고 넘어간 거지. 사용이 있다. 낱말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설명하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된다는 것이다.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그 낱말을 사용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낱말의 의미는. 슬쩍 어디로 간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간 거지. 그렇잖아. 내가 돼지 그러면 딱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돼지 그러면 키우는 귀여운 돼지. 먹는 돼지 고기, 베르벨 걸 다 떠올린다는 거야. 그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무슨 말 있어? 그러니까 애견 카페에 모여가지고 요즘은 애완동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 막 이러면 하는 거지. 응? 뭐 여우도 키우던데요? 늑대도 키워요? 돼지는 어떻다고요? 돼지도 귀엽잖아요. 그랬을 때 돼지하고. 무슨 말이겠어? 무슨 말이겠어? 오늘 점심은 돼지로 하지. 할 때하고, 즉 그 맥락과 규칙에 따라서 이 말이 지시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걸 느낀 거야. 누가? 비트겐슈타인 아저씨가 후기로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했던 게 잘못됐구만 이렇게 된 거지. 요거 내놓고 내가 철학을 다 정리 끝냈어. 바보들아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도 바보가 된 거지. 내가 그때 바보였어요 이렇게 한 거지. 무슨 말 이해했지? 자,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장은 언어의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그러한 다양성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사용에 따라 있다 맥락과 규칙에 따라서 다양하며 유동적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핵심이 연결되는지 알겠지? 결국 언어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어 중에 뭐 그 작은 단위인 낱말에 대해서 초기에는 대상 자체가 그 의미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런데 바뀌어서 뭐로? 아니요, 사용에 따라서, 즉 그 언어가 단말이 사용되는 맥락과 규칙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으며 유동적인 것이 바로 낱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지? 다 따라왔어?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삼각형은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자, 낱말의 의미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밑줄 친 기억이지요?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제시했다. 아하, 여기가 그림 이론이라는 개념이 중요했다면 여기서 뭐야? 가족의 유사성. 여기가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가족의 유사성. 이건 뭔 소리냐? 가족의 유사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개념으로서, 아하, 여기서 유사성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닮음이지. 가족 간의 유사함, 닮음을 언어에 적용해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유사성이란 건 겹치고 교차하는 성질을 말해. 닮음이며, 이걸 달리 얘기하면 유사성을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겹침, 교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야, 엄마랑 좀 엄청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 아이고, 아버지랑 너는 어떻게 우리 아들 아버지랑 똑같냐? 아이고, 내가 어떻게 놀랐을까? 아이고, 짜증나는 게 두 개나 생겼어. 막 이러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닮음. 무슨 말이겠어? 자, 예컨대 놀이라는 말은 에헤, 예를 들어줬어요. 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니까 땡큐. 놀이라는 낱말을 생각해보자. 자, 가족의 유사성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랬어? 낱말에, 언어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 놀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 거야, 놀이. 자, 카드놀이, 숨바꼴질, 끝말잇기, 축구, 야구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족하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것처럼 놀이라는 가족을 보면 그 안에 뭐야? 큰아들은 카드놀이, 둘째 아들 숨바꼭질, 아버지는 끝말잇기, 할아버지는 축구요, 손녀딸은 야구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식구들이다. 이것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고 없고라 그랬으니까 포인트지. 됐지? 자, 여기서 여기에 포함되는 녀석들이 많이, 놀이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여기에는 공통적인 성질은 없고, 포인트. 공통적인 성질은 없고, 공통적인 성질은 없고. 겹치고 교차하는 성질들, 즉 유사성이죠. 그쵸? 다시 나왔지? 겹침과 교차만이 있다. 요거 유사성이 있다. 됐지? 요거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만 있다. 자, 그게 뭔 소린데, 놀이라는 낱말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들은 모두 공통된 성질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놀이의 본질을 고정적으로, 고정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아, 뭐야. 만약에 이게 있다면, 없다 그랬는데, 이게 발견된다면 놀이의 본질은 고정된 거야. 이해돼서? 뭐하고 연결돼? 유동적이고 다양하다 그랬잖아. 그렇지? 만약에 공통성질이 있다면 본질은 고정될 건데, 공통성질이 없으니까 본질은 고정되지 않아. 그래야 다양한 거지. 이해됐지? 다양한 거야. 자, 하지만 그런 본질은 없고 부분들 간에 수없이 상이한 방식으로 관련되는 관계들만, 관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야, 겹치고 교차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바로 이 말이 되는 거지. 관련되어 있는 관계. 관련성과 관계를 맺음이 존재할 뿐이야. 자, 항상 인문사의 지문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같은 말을 비슷하게 자꾸 반복시키는 게 문제라 그랬지. 걔네들의 고리를 잡지 못하면,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데칼코마니를 놓치면 끝나는 거라 그랬어. 오케이. 데칼코마니는 초기의 전기의 논고와 탐구의 데칼코마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성과 유동성과 본질의 고정이라는 데칼코마니. 이런 애들을 땅땅땅 찾아내고, 또 얘가 얘고, 이 비슷한 말의 반복이라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야. 근데 그냥 얼렁뚱땅 잡으면 돼. 왜? 어차피 얘는 비슷한 말을 자꾸 바꿔서 반복하니까 이놈이 이놈이겠구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비스무리한 건 같은 놈이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데칼코마니는 잘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때문에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하다. 나왔지. 이게 하나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으며, 당연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다? 다양한 의미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면, 야, 오늘 우리 놀이할까? 딱 그럼 뭐야? 누구들한테 내가, 야, 오늘 고생했다. 휴일날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어? 우리 놀이하자. 글쎄도 여러분들이 순간 머릿속에 뭐가 생길까? 놀이? 내일 모레 수능인데 국어 선생님하고 우리가 놀이를 한다고? 과연 그 놀이는 뭐지? 아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거야. 그 놀이가 뭔지.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내가 나가서 소주병 하나 가져오더니, 야,
돌려! 진실 게임! 딱 이러면 뭐야?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너희들이 거시기 막 대학 가고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이제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술 한잔 사주세요. 너 술 먹냐? 아우, 전 술 진짜 좋아해요. 한잔 하시죠.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거야. 그러다가 선생님 맨날 수업만 듣고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우리가. 놀이 한번 하실래요? 하고 소주병을 누가 딱 들면 대부분 뭐야? 하하, 이거 진실 게임이구만 하는 거지. 뺑 돌리면 이제, 선생님 차례네요. 진실만을 말하셨다요. 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뭔 말 알겠어? 그 맥락이 되면 달라진다는 거지. 내가 카드로 트럭트럭 하면서 놀이를 하자. 그럼 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 내가 공 들고 와서 놀이를 시작하자. 그러면 이거 농구고면 농구고, 뭐, 아니면 축구고면 축구고, 뭐, 나올 거 아니야. 조건과 장소가 협소하니 그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놀이는 쓰인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비트겐슈타인이 되게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한 말이 다 뭐야, 저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요? 이런 상태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는 야, 이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말해서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진 거지 뭐. 주워들은 게 많고. 뭐 말해서 그래서 어려운 말은 아니야. 근데 얘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느냐가 문제인 거야. 이거를 글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 무슨 말해서 이렇게 막 야야야야 하면은 하지만 이걸 글로 쓴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야. 근데 우린 뭐라고? 데칼코마니.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 고리. 이것만 놓치지 않는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자, 네 번째 단락 한번 가볼까요? 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하면서 언어놀이라는 개념을 권했다. 따단. 자, 뭐야. 가족의 유사성 하나 끝났고. 가족의 유사성. 이거 너무나 유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가지고. 응? 선배랑 미팅한 거야. 어느 철학과 선배랑 미팅한 겨. 철학과 오빠, 응? 철학과 누나랑 미팅한 겨. 그래서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철학자 누구 공부하세요? 물어보면 요즘 비트겐슈타인. 아, 가족의 유사성 딱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니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관계가 저거 뭐 맥락과 규칙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거. 아, 알죠. 돼지 삼각형 한번 내가 그려봐요. 돼지 삼각형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런 거야. 자, 그럼 언어놀이. 언어놀이. 이제 뭐가 나온 거야? 아하, 언어놀이. 언어놀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하면 이게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철학을 하면 얘네들은 연결하기 좋아. 가나를. 가나를. 비트겐슈타인 넣고 들레질 넣든 들레질 넣고 푸코를 넣든 야네 이렇게 막 연결하기 좋거든. 가나로. 그렇지? 그럼 이런 게 하나씩 툭툭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권했는데 그것은 언어와 그 언어가 뒤얽혀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 언어와. 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어려워할 거 없고 주술 관계를 따져. 언어와 행위들이 어떻게 했다? 얽힌 총체. 자, 이거 뭐라고? 언어와 행위가 얽힌 총체적인 거야. 언어놀이 뭐라고? 언어와 행위가 얽혀 있는 거야. 따서 언어와 행위가 얽혀서 뭔 소린데요? 조금씩 조금씩 설명해 줄 거야.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고안한 것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며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 왜 했냐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야? 바로 활동이야. 언어는 활동의 일부이며 활동이며 또 뭐라고?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삶의 형식이야. 뭔 말인지 몰라도 돼. 그냥 밀고 나가다 보면 얘가 반복될 거야. 뭐야? 하지 말고 포인트를 잡고 밀고 나가. 그럼 얘를 반복할 거야. 사례를 들어주거나. 자, 그에 따르면 언어놀이는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으로서 당연하지? 다양하니까.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것으로서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며 다양한 언어놀이들은 공통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얘기지? 공통 본질은 없지만 마라만만만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또 포인트가 되지. 이건 없다. 그치? 언어의 공통 본질은 없다. 가족의 유사성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공통 본질이 없어. 본질이 없는 거야. 아유, 왜요? 아버지 닮아서 우리 모두 강직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가족이 한 사람을 바라봐. 넌 왜 그러니? 이렇게. 무슨 말이죠? 아유, 우리 식구도 공통 본질 있죠? 우린 다 커요. 키가. 또 하나 바라봐. 넌 왜 그러니? 주워왔니? 이거 꼭 있다고 식구들에. 무슨 말 알겠어? 알겠어? 응. 자, 김태희 가족들은 다 예쁘고 잘생겼겠지. 근데 누굴 바라봐? 얘만 따로 수술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이게 뭐, 알아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분명히 있다고. 이해됐어? 공통적인 본질이 없어. 가족에도. 그런 것처럼 언어에도 없어. 놀이의 안에 들어있는 가족들이 없어. 무슨 단어들이 없어. 자, 그런 얘기야. 자, 가족의 유사성을 형성하며, 이건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없지만 유사성이 있다는 거야. 유사성. 유사성은 있다. 그 유사성은 뭐야? 닮음이며 겹침이며 교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족의 유사성과 비슷한 거라는 거야. 분명히 닮긴 닮았다는 거지. 이해됐지? 가족 같은 거야. 자, 형성하며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유사성을 가지며 언어라는 것은 공통 본질이 없고 유사성을 가지며 거기에는 행위가 있다는 거야. 행위. 뭔 소리요? 행위가 있다. 행위 또 나왔지? 행위. 언어는 행위와 결부되어 있어서 얘가 뒤얽혀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뭔 행위인데. 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아이 좋아. 예를 들어줬지. 건축 현장에서 누가 망치라고 말하면 이 망치라는 말은 하나의 언어지. 그렇지. 그 말했을 때 망치는 그냥 놓여있는 망치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치를 건네달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상황에서 망치가 망치라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만 안다면 건축 현장 상황 속에서 상황, 규칙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삶의 현장이지, 삶의 형식이지, 노동이라는 삶의 형식이 존재하는 곳이지. 이 상황에 망치가 망치라는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만 안다면 이건 딱 그림자 이론의 수준인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알겠어? 망치 그럴 수도 뭐 떠올리는 거야. 막 망치. 딱 망치. 망치. 아저씨가 그랬는데 망치. 응, 망치. 야, 이 자식아,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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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림자 이론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 단어는 얘 말하는 건데 나한테 어쩌라고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 알겠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맥락과 규칙을 모르고 있고 그 삶의 형식을 모르고 있는 주인 거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 활동, 행위가 안 나오는 거야, 얘가 지금. 무슨 말이겠지?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언어 놀이를 할 수 없다. 맥락과 규칙을 알고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뭘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망치, 건축 현장에서 얘기하면 여기하고 주는 행동이 있어야지. 주문,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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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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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 어? 조폭이. 어? 돈 안 갚는 아저씨를 또, 어? 선량한 바보 같은 아저씨를 어떤 공장, 폐 공장에 끌고 왔어. 나 새로 신입 조폭. 문신 조금밖에 안 새겼음.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형님 뭐야? 아이씨, 손모가, 발모가, 망치! 딱 그랬을 때, 망치! 이거! 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망치 그럼 딱 두고 가서 일어나고 손모가지 딱 찍어야지. 무슨 말 알겠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그 맥락과 규칙에 맞는 그들의 삶의 현장. 무슨 말 알겠어? 형식에 맞는 행위를 내가 해줘야지. 망치 가지고.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칼이 다 다르다는 거야. 알겠어? 주방에선 칼 그러면 탁 해가지고 딱 주면 도마에서 탁탁 하는 거고. 그 현장에선 칼 그러면 훅 쑤시는 거고. 무슨 말 알겠어? 아,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다르다는 거야. 다 이해됐죠? 자, 그 망치가 끝났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달라. 이제 쉬워지지 점점. 자, 그래서 언어 매트겐션의 언어의 규칙은, 자, 규칙, 맥락과 규칙 계속 나오죠? 그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이 기반한 것이다. 아하, 다시 또 반복이야. 삶의 형식 나오고 그 삶의 형식에 따라서 조폭이냐, 건축 현장의 노동자냐에 따라서 뭐가 언어의 규칙이 달라진다는 거야, 규칙. 규칙이 달라진다. 언어의 규칙이 달라진다. 됐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분히, 이런 삶의 형식과 규칙이란 건 이런 것들은 다분히 공식적이다는 거야. 함께 공유하는 공식적인 거지. 언어 놀이에서 규칙에 따르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어라고 할 수 없다.
규칙에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 항상 활동이 나와야 돼. 활동, 행동이 나와야 돼. 그치? 이게 짜자자작 어딘가 멈추면 그건 뭐야? 언어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해됐지? 언어가 아닌 거야. 그는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그런 언어를 뭐라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식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식적인 언어예요. 공식적 언어. 근데 이것과 데칼코마니 이루는 게 뭐야? 사적 언어가 있는 거죠. 공식적인. 공식이 아니라 공적이라고 그랬지, 공적. 짝이 어찌 안 만다 했다. 공적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사적 언어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끊어진다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사적 언어라고 규정한다.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또한이라고 돼 있잖아. 이건 뭐야? 나 또한. 이게 안 돼. 나 또한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주의사항. 심지어 나도 안 돼. 알겠어? 애기들이 이런 거 잘해. 애기들. 언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애들은 배운 단어 말고 희한한 단어를 해요. 아빠, 뚜렷. 뭐? 뚜렷. 뭐? 뚜렷. 저. 그게 뭔데? 아, 아빠 그것도 몰라. 바보. 엄마, 뚜렷.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애가. 그러면 얘한테 그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럼 그거 있잖아, 그거. 아씨, 진짜 짜증이 나네. 어른들이 왜 그래? 아씨, 그럼 네가 직접 찾아. 아, 있다니까. 아, 진짜 짜증이 나네. 그리고 간다고. 가만히 보면, 뒤통수를 보면, 저 새끼 저거 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사적 언어거든. 지도 모르는. 그건 뭐야? 언어의 놀이가 안 돼야. 놀이가 될 수가 없어. 내 말이 무슨 말이야? 알겠어? 비트겐슈타인의 한 말이 그런 말이야. 내 말 알아먹었지? 이해됐지? 응,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이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 이런 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씹을 있을까? 자, 마지막. 비트겐슈타인의 마지막 단락. 언어에 사용하는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 당연하지. 활동이 있어야 규칙이 만들어지지. 아, 삶의 형식이 있어야 규칙이 만들어지지. 그래야 그것에 의해서 그 언어의 활동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으려면 정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에서의 일치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아하, 여기서 뭐가 있어? 두 가지를 얘기했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정의의 일치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판단의 일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정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 정의 일치는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를 말하는 거고, 간단하네. 판단의 일치는 적용의 방식 일치, 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 그치? 이게 뭐라면 적용하는 거, 그 말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 비슷한 말을 막 나열한 거야. 바라보는 방식. 이해됐지? 그러니까 봐, 조폭에서 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 칼은 딱 정해져 있어, 사시미 칼. 그리고 그 칼은 살을 이렇게 싹싹 썰어내는 게 아니라 얘네 적용과 반응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 무슨 말이겠어? 횟집의 주방장은 뭐라 그런 거야? 칼, 그럼 딱 가져서 오우, 날이 좀 더 갈아야 되겠네, 촥촥촥 한다고. 근데 조폭은 뭐야? 딱 가서 날이 이게 아니라 끄트머리를 딱 보고 쑥 들어가겠는데요?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아주 그냥 거침없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알겠어? 즉, 그 녀석을 적용하고 반응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다 달라. 무슨 말이겠어? 칼의 정의, 날카로운 물건으로서 띵띵띵띵, 그건 다 똑같을지 몰라도 여기가 다르다는 거지. 그 판단이야, 그게 판단. 내 말 알아먹었어요?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자, 적용 방식이 일치, 궁극적으로 이런 거다. 가령 붉다가 의사소통 도구가 되려면 그 말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그 정의가 서로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첫 단계 뭐야? 정의가 일치해야 돼. 그게 다르면 아예 시작부터가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도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냥 신호등 앞에서 야, 빨갛다 하는 순간에 빨간에 뭐 어쩌라고 이렇게 감은 꽥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빨갛다, 이게 뭐야? 정의. 붉은색이군, 정의. 그 다음 뭐야? 건너지 마!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떤 사물의 색에 대해서 붉다라고 말하면서 또 반응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요건 되는데도 얘가 안 된다면, 반응이 다르다면, 붉다라는 말은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만 뭐 하는 거야? 의사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소통. 즉 뭐가 가능하다? 언어 놀이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됐지?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자, 삶의 형식의 일치는 곧 정의와 판단에서도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언어 사용이 일치한다는 것은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 봐봐, 좀 지겹지 않니? 똑같은 말을 계속하잖아. 이걸 느끼는 순간에 이게 지겹다고 느낀 순간 여러분들은 뭐 어떤 글 읽기 하게 되냐면 세뇌되는 글 읽기라는 거야. 다 읽고 나면 뭔가가 정리된 듯한 느낌. 왜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인문사의 지문의 그 틀을 딱 느끼는 순간에 나 인문사야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 그럼 뭐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과학 지문은 과학기술 지문 쪽으로 가보자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야. 엄청 다른 개념들이 막 나와서 인과관계를 얽히고 얘가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막 수학이 나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고. 그럼 그 정보들 다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뭐야? 그냥 한두 가지 정보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니까 사실은 땡큐인 거야. 접근을 할 수만 있으면. 이해됐어? 우리 수준에서의 지문은. 무슨 말이겠지? 근데 그 철학책 별거 아닌 내용이 아니야. 철학책으로 들어가면 이제 골 때리는 거고. 이 말을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고.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것은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뭐라 했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사적 언어가. 함축한다.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유아론적인, 내가 아까 얘기 얘기했잖아. 유아론적인 세계의 언어이다. 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영역은 나의 의식이 유아론적 세계가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타인에 포함한 공동체, 즉 우리의 삶의 세계다. 즉 삶의 형식이 바탕이 된 세계에서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내 의식에서 나온 공통적 삶의 형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의식에서 나온, 나 또한 모르면서도 사적은 어디서 나온 거야? 삶의 형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의식에서 나온 거지. 그치? 유아론적인. 이런 건 철학적 제재들의 허구성을 제시한다. 이건 뭐야? 이거는 나의 의식에서 나온 사적 언어, 유아론적인 언어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철학적 제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철학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해 주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도 꺼내지 마. 이게 비트겐슈타인 얘기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보면 무슨 생각한 거야? 이 철학자들이 쥐들 옹알이를 하고 있다고 느낀 거지. 모든 언어들은 결국 삶의 형식에서 나오고 행위를 이끌어내고 언어 놀이의 맥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철학자들이 쥐들 세계에서 씨부리고 있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네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아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겠어? 너도 모르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마. 내가 쓸게 해놓고 두 개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더 어렵다는 거지. 문제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었어요?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알아먹었어요? 그런 얘기야. 비트겐슈타인에서 조금 알았지. 이해됐지? 응.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 그닥 보면 뭐 그닥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의 핵심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고스란히 가져다가 다음 시간에 딱 어디다 연결할 거냐면 들레즈와 푸코에 연결시킬 거야. 알겠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오늘의 돼지삼각형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푸코의 말과 사물이라는, 오케이? 말과 사물이라는 그 유명한 책과 관련된 지문을 내가 프린트해 올 테니까 알겠어?